네, 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 기술 PNF 왕초짜 가요편.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하이코드를 잡기 위해 집게 손가락에 힘을 기르기. 네, 뭐, 검지를 집게라고 하는데요. 검지와 엄지를 활용한 요 집게처럼 생긴 이걸 집게라고 좀 하도록 할게요. 하이코드라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코드를 좀 잡으셨죠. 이 오픈되어 있는 줄이 다 개방되어 있는 줄을 활용한 뭐 C라든지 D나 이런 건다 오픈 코드라고 합니다, 보통. 예, 흔히 쓰는 말로 오픈 코드라고 해요. 또 오픈 코드라고 다른 코드를 또 얘기하는 게 지칭하는 게 있지만 원래는 요거를 오픈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와 조금 구별되는 코드로 검지손가락 하나로 전체 줄을 다 잡는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하이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바, 이게 바죠. 바, 바라고 해서 바 코드 또는 바레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잡기 위해서는 이 검지 집게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한데, 이 집게 손가락의 힘은요, 거의 대부분의 힘이 기타를 치기 위해 필요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평생 이런 거힘 기를 일이 없잖아요. 앞에서 코드 배울 때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더군다나 어려운 거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한번 힘을 줘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힘을 주신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뒷근육이 이렇게 당기면서 손가락의 힘이 좀 빠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한반 정도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펴고 또는 이렇게 해서 꽉 잡을 때랑 이 집게를 꽉 잡을 때랑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굽혔을 때, 손목을 굽혔을 때 힘을 주는 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누구나 다 없어요. 그래서 요 칼코드가 나올 때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단계적으로요, 하이코드 전체를 다 잡기보단 그냥 이 집게, 바, 요거만, 집게, 바만 힘을 길러주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손가락들을 더하면 훨씬 더 비교적 쉽게 하이코드를 마스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이코드를 마스터하는 이 집게만을 사용하는 그러한 곡도 뒷부분에서 다룰 텐데 그 곡만 연습하면은 이 집게의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자, 교본을 보셔도 되고요. 이 집게의 힘을 어느 정도로 길러야 되냐? 카포 있죠, 카포. 네, 이거만큼 여러분들이 길러주셔야 돼요. 손 모양이 비슷한가요? 자, 어떻게 해야 나오려나? 네, 이렇게 갈게요. 요거랑 모양이 같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카포가 원래는 위에서 이렇게 하기 좋게 위에서 하는데 손 모양 따라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카포가 이렇게 여섯 줄을 다 잡는 것처럼 손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엄지는 뒤에서 뒷목 블록한 부분에 손을 대고 꽉 잡아주는 거예요. 바코드를 잡을 때는 엄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엄지를 뒷목에서 꽉 잡아주고 카포 모양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줄을 소리가 다 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소리 안날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아니면 어떤 줄은 소리가 나고 어떤 줄은 안 나고. 나중에 조금 더 되면 여러분들이 힘이 좀 생겨도 어떤 줄은 소리가 나고 어떤 줄은 안 나고 그래요. 손가락 모양, 또손 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 옆에 살이 적은 부분, 옆면 살이 적고 뼈가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할때 소리가 잘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정면 쪽으로 할때 소리가 잘 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검지 끝이 6번에 걸릴 정도가 돼야 소리가 잘 나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더꽉 집어넣어서 검지 첫 마디가 6번 줄에 다 닿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때잘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리가 잘 나는,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잘 나더라 하는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 먼저
손가락에 이 집게에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피고 해도 괜찮아요. 피고 이렇게 있는 힘을 줘서 꽉 해도 됩니다. 약간 굽혀도 괜찮고요. 그런데 갈수록 손가락을 좀더 안으로 더 굽혀 넣어서 줄을 잡는 건 아니지만 살짝 뛰는 정도에서 집게에 힘을 길러주면 나중에 코드들을 이렇게 잡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코드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적당히 모양만 그리고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이 뒤에 어떡하죠 F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